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한현보입니다.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한국의 전통 옷, 한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복은 굉장히 예쁜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지만, 근데 한복 하는 사람은 안 많아요. 그래서 짧은 한복 역사, 한복 종류, 그리고 한복 입은 휴일이 거예요. 먼저 한복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동안 한복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복을 몽골에서 한국에 왔고 생각해요. 아무튼 16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한복 입었어요. 요즘 드라마에서 보는 가장 인기 있는 한복 스타일은 조선 왕조 한복입니다. 조선 왕조는 한국 마지막 왕조예요.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한복을 그만 입었어요. 다음으로 한복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남자 기본 한복은 저고리하고 바지가 있어요. 저고리는 큰 자켓이랑 닮았어요. 다른 계절에는 배자, 조끼, 두루마기도 입어요. 여자 기본 한복은 짧은 저고리, 치마하고 고름이 있어요. 여자아이는 자주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 입어요. 한복은 8개의 미가 있어요. 구조, 형태, 장애력, 소화, 색깔, 자연, 빈 공간, 그리고 인격의 아름다움입니다. 여자 한복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복 자주 입은 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추석하고 구정은 전통 한국 휴일이라서 요즘에 아직도 자주 한복을 입어요. 다른 날은 돌잔치예요. 돌잔치에 한살 아기는 다섯 색깔 한복, 이름은 가지 두루마기 입어요. 마지막 날은 결혼식이에요. 결혼 한복은 보통 한복이랑 닮았어요. 근데 결혼 한복은 항상 빨간색 입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복 아니면 한국 전통 문화를 좋아하면 이런 재미있는 10대극 드라마를 봐야 돼요. 신입사과 구혜령, 달의 연인 법포경심녀, 그리고 아랑사또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